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명석이 유부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유부남 썰의 근거로 우영우한테 새벽에 전화가 왔을 때 정명석이 넓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한쪽 구석으로만 몸을 기울이고 있어서 아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2화를 보고 왜 그랬는지 이해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2화 시작부터 정명석은 햄버거를 먹었어요. 나중에도 똑같은 햄버거를 먹는 모습이 나와서 혹시나 햄버거 PPL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햄버거 상표가 잘 안 보여서 뭔가 이상했죠. 결국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몸에 배인 정명석의 모습을 보여준 거였죠. 대한민국 수준급 로펌 변호사가 돈이 없겠습니까? 연봉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틀에 박혀 사는 정명석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정명석과 우영우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둘 다 기본 심성이 아주 착하고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했습니다. 이번화를 통해서 로스쿨 수석 졸업이라는 설정을 왜 했는지 이해했네요. 두 사람을 같은 선상에 매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가게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우영우는 결국 한바다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수명이 40년인 돌고래는 수족관에서는 4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했었죠. 그런데요, 정명석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떠날 수 없습니다. 분명 같은 착한 고래인데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영우는 자연에서 태어났고 정명석은 수족관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우영우 9화를 기억하시나요? 방구뽕이라는 중요한 캐릭터가 나왔어요. 저는 9화를 조금 오글거려서 그렇게 재밌게는 안 봤습니다만 9화의 메시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방구뽕은 어린이 해방을 외칩니다. 눈을 뜨자마자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 불쌍한 아이들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방구뽕도 서울대 출신이었죠.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알고 있던 거죠. 우영우는 언제나 넓은 세상을 보고 하나씩 탐구하며 즐겁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정명석은 언제나 쫓기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넓은 침대이지만 한쪽 구석에 박혀서 잠을 잡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 그 먹을 게 천지인데도 똑같은 가게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죠. 정명석은 태어날 때부터 수족관 같이 세상이 정해버린 틀에 박혀 입시 지옥을 견디며 서울대 수석을 하려고 또한 대형 로펌의 시니어가 되기 위해 앞만 보고 살아왔겠죠. 그런 과정에서 그 착한 심성으로 나쁜 일도 해야 했지요. 결말에서 정명석도 우영우처럼 해방되면 좋은 일이겠지만 제가 생각한 작가님의 의도는 정명석은 우영우와 대비되는 희생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영우 초중반에는 정명석은 세상에 없는 판타지 캐릭이었고 권민우가 현실에 맞는 캐릭이라는 평가들이었죠. 그런데 후반에 갈수록 권민우는 주제도 모르고 미쳐 날뛰는 만화 속 인물이었고 정명석은 점점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정명석은 한바다가 수족관임을 모르는 아니 안다고 해도 넓은 바다로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최고 멋진 캐릭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